날씨 참 좋네. 아, 날씨 참 좋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니, 셉식당? 아니, 셉식당? 이거까지 따라 한다고? 이거까지 따라 한다고? 이거 그린 줄 알고? 이거 그린 줄 알고?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예. 행복한 셉식당. 오, 어, 주인장도 손님도 항상 웃는 얼굴이라고. 어, 여기 주인 두 명 웃는 얼굴 아닌데.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남기거나 만족하지 않을 시 알바로 채용됩니다. 여기 일단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기본이 안 돼. 들어갑시다. 들어갑니다. 아. 오, 한옥 컨셉.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웃는 얼굴이시네. 아,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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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들 밝으시네. 아, 네, 여기 웃어야 돼요. 여기 행복한 섹스당이라서. 아, 좋네요. 네, 일단 들어오세요. 아, 이쪽으로. 네, 좋아요. 네. 어디예요? 이쪽. 맨 끝쪽으로 모셔줘. 네. 오, 그럴싸한데. 저기 끝쪽으로, 제일 끝에 있는 네. 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어, 냄새 좋다. 그니까. 아, 괜찮은데? 야, 이쪽이 이제. 아, 머리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어, 어떤 거 드시겠어요? 메뉴판 갖다 드릴게요. 메뉴판 갖다 여기 있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조금 더 천천히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천천히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 네.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 날씨가 좀 떨어지면 여기 조명이 딱 들어오거든요, 여기. 아, 메뉴판 갖고 와. 아, 갖고 왔어요. 아, 그래. 저희가 근데 그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푸드파이터라서 음식을 좀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또 저희 집이 음식이 맛이 없거든요. 아, 맛이 없어요. 어, 맛이 없어요. 어, 겸손한 자세. 네. 좋아요. 어, 좋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기본 차는 일단 지금 계란후라이나 스팸은 추가해 주셔야 되고, 고등어 김치찜 하나하나 맛볼까요? 좋습니다. 그럴까요? 몇 인분이죠, 하나가? 하나가 2, 원래 2인분으로 나가요. 2인분? 2인분으로. 1인분으로 바꿔주세요. 어, 약간 눈빛이 이상한데? 지금 약간 손님한테 지금 약간 화난 것 같은데? 알바하고 싶어요? 아, 일단 메인이 두 개만 있다는 게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메인을 또 제가 다 했거든요. 이 기본 차는 이제 아까 보셨던 친구분. 그럼 저희는 네. 돼지고기 김치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찜 가고요. 뭐... 맛배기로 고등어 조금만 드려볼까요?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요. 세 명이니까. 네. 어, 서비스가 좋네. 좋네. 네. 밥은 어떻게 버터 넣어드려요? 아, 저희 드렸어요. 네. 계란 후라이랑 스팸은 추가하는 게 좋겠죠? 추가해야죠. 네, 이거 필요하실 때 이렇게 불러주시면 만약 못 들었다 그러면 소리 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컵은 금방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야, 이거 좋네. 이거 내가 얘기해서 저 두 명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말조심이니까. 아, 인정한 최승철은 고생 프로젝트 한번 해야 된다. 자, 반찬. 자, 컵 하나만 더 꺼내줘. 컵. 젓가락 물은 쓰죠? 있어? 물은? 젓가락 쓰죠. 여기 지금 이거 가지고 나가 내가. 아니, 물 줬어. 세 개. 어. 나 슬리퍼 신고 들어가야겠다. 어, 나도 저쪽으로 가. 뭘로 주문하는지 말해주고. 김치찜 두 개, 고등어 조금, 밥 세 개, 버터 빼고요. 뭐라고? 아, 파이팅이 넘치시네. 아, 오, 뭐 진짜 맞는 거야, 형? 어, 맞는 거야. 잠깐만요. 상을 들고 올게요. 이야, 진짜? 쿱스 형이랑 정한이 형 요리를 한다니. 상상이 안 가는. 분명히 또 방송에는 그 음식을 잘하는 이미지로 조금 나가고 싶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란 열심히 말이야. 열심히 했지. 야,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그냥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 우리가 야, 이거 반대 갖고 와. 반찬을 먼저 줘. 아, 라면 먹을 정신이 어딨어. 이런 맛이구나. 슈아 형이 시금치 유래를 좀 안다고. 시금치 저희 쪽 좀 잘 모르는데 조슈아 형이 시금치 쪽 알잖아요. 시금치. 몇 년도 때 시작했죠, 시금치가? 이게 1970년도 70년도? 70년도에 시작했는데 시금치여서 교수님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어묵의 그 유래를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최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어묵을 먹어봤는데 바로 우지 형 생각이 나요. 왜냐면 우지 형이 어묵의 유래를 아니까. 쟤들 왜 이렇게 좋아해? 아, 힘들어 죽겠는데. 세 개? 스팸 계란 후라이 해야 돼요? 아니 그거 없어요. 추가했어. 추가를 냈다고? 어. 아, 그걸 왜 있다고 해가지고.
반찬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아, 예. 여러분 금방 해드릴게요. 스팸이라. 아, 오, 오, 야, 뭐야? 우리 밥은 안 시켰나? 그렇게 재촉하시면 웃으셔야 돼요, 여기. 안 웃으시면 여기 알바생으로. 일단 밑반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밑반찬, 맞아. 네, 중요해, 밑반찬. 설 멸치. 제가 어묵을 먹어볼 테니까요. 어때요? 괜찮은데요? 아, 뜨거워. 아주 섭부하시네요. 드세요! 근데 진짜 야 괜찮은데?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어서 놀랐다. 어. 아 잠깐만 괜찮아? 맛있어? 어 진짜? 그리고 고등어는 이게 저기서 온 거네. 인천에서 온 거네. 아! 아. 이거 이거 여기 근처구만? 아 인천에서 온 거네. 보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까 말하려다 만 게 있는데 어묵 한 입 먹어보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솔트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아 히말라야 솔트가 아니라 아, 에베레스트. 아. 고산지대에서 히말라야는 조금 많이 짭조름하다면 이건 약간 좀 고소한 느낌? 현진이가 어묵 잘 썼네. 현진이가 어묵 잘 썼네. 아, 야. 밥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밥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이거 빨리. 야, 이거 좀. 먹어, 먹어, 먹어. 야, 맞아. 아니, 이거,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 와. 야. 맛있네요. 맛있는데. 밥이 약간 좀 탔어요. 밥이 조금 탔어요. 아 이게 가마솥 밥이다 보니까 핑계입니다. 약간 누룽지와 핑계입니다. 밥의 적절한 조화. 아 핑계입니다. 오케이 넌 알바야. 저희 형! 야 부른다 부른다 잡아라. 네! 갖다 드리면서 갖다 와. 잠깐만 잠깐만 스팸은 아니 아니 저 동킹어 찾아. 뭐라고요? 네 저희 있잖아요. 네네. 그 오뎅볶음이랑 아 여기 리필 안 되는데 추가 돈 들어가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추가로 돈이 들어가요? 네네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3만 원? 반찬에 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방금 오신 분은 이게 메인이라서 이거는 뭐 아 이게 서로 건데. 이건 제가 만든 거고 이건 아~ 그 친구가 만든 거고 서로 메뉴가 달라요. 아~ 어떻게 추가해 드려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네.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아 그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리필해 드릴게요. 아~, 아 여기가 배운 집이네. 밀당을 알아요. 제가 먹방을 조금 가끔씩 보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를 아, 뭘 안 해. 뭔지 알죠? 야, 이렇게. 이렇게 산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 야, 이거. 맛있어? 고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좀 찌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맛있어. 대박. 어, 괜찮네. 아, 진영 저번에 그 김치찜의 유래를 말해줬잖아. 진짜 신기했었는데. 아, 진짜? 말해줘. 이러다가 저 오징어 유래도 말하겠다. 서로 김치를 갖고 이제 서로 그 분쟁이 일어났었어요. 이 김치를 가져갈까 저 김치를 가져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거를 딱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한 룰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찜콩을 하자. 그걸 선착순으로 먼저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찜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먼저 온 사람이 나 저 김치찜! 이래 가지고 이제 그게 그 김치로 만든 이제 이런 고기와 이제 만약에 김치찜으로 내가 스팸의 유래를 아는데 아 스팸의 유래 알아? 좋아 그게 원래 렛츠고 렛츠고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제품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이름이 없었어. 그냥 그냥 통조림 고기 약간 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통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동남아 올 때마다 이거를 이거부터 먹었었어. 그 날씨가 너무 습했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걸 먹으면서 왜 이렇게 습햄? 혹시 비계 좋아하시는 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배구 잘하세요? 좋아요. 배구 잘하죠. 나중에 챙겨가려고. 근데 물이 조금 달라보 보리차인가 이건? 응 보리차. 내 알기로 보리차를 아는 눈치인데 어디 한번 텔름. 굉장히 옛적 조선시대. 점점 이게 갈수록 70년대 50년대 조선시대 다음엔 뭐 석기시대? 과감해지는 거죠. 과감해지네. 그 이민숙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이민숙? 이민숙. 그때 당시에 감기에 걸렸어. 어머니가 엄청 걱정하셨던 거지. 아 얘를 뭘 먹여야 될까 뭘 먹여야 될까.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어. 그걸 먹이면 감기가 다 낫는다. 야, 아직도 연관성이 지금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가 된다. 오케이
민숙이가 어디가 아픈지. 그렇지. 이마도 안 뜨겁고 아, 막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는데 어. 볼을 만져봤어. 볼을 만져봤어. 민수가 너 왜 이렇게 볼이 차? 그래서 그건 다 볼이 차를 빌드업 시키기 위한 스토리였고 이민숙 씨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민숙이한테 차를 먹였는데 감기가 다 나왔어요. 아, 그때부터 볼이 차. 확실히 네. 우리가 더위를 많이 먹긴 했네. 밥 진짜 맛있다. 뚝딱. 생각해보면 처음이잖아요. 쿱스 형이랑 정한이 형이 해준 음식을 먹는 거. 그치. 그거 얼마 안 했으면. 난 쿱스랑 정한이가 요리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하면 다 이러시는구나. 민규야 미안하다. 너 지금 하늘에 떠 있는구나. 와. 셉시 땅 좋네. 잘 먹고 갑니다. 아, 잘 먹었어. 잘 드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 될 수 있게만 들어주니까 차가운 나 새들 하나 I tell you this time